1월 17일 수요일, 저는 삼다몰의 써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디오스다 라이브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소환을 지나 대안까지 왔으니 이제 올겨울은 대부분 다 지나갔나 생각했는데 착각이었나 봅니다. 큰 추위 없이 겨울이 지나가는구나 싶었지만 그런 생각에 일침을 가하듯 추운 겨울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헬로! 1월의 겨울이 길게 느껴지는 이유는 겨울밤이 길기 때문일까요? 추운 겨울을 보내면서 자꾸만 따뜻한 봄을 기다리는 마음만 커져갑니다. 1월이 가려면 아직 멀었고, 죄송합니다. 한겨울 속을 빠져나오기가 한동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긴 겨울 속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채팅으로 남겨주세요. 지금 자막 업체 팀벨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 육성을 실시간 영문 자막으로 번역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해외에 계신 시청자분들도 댓글 남겨주시면, 채팅 남겨주시면 번역해서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어요. 오늘은 1시간 동안 여러분의 사연을 읽어드리고, 제주도 한치요리를 만들고 먹어보면서 여러분이 남겨주신 채팅을 보며 소통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사연 네, 오늘 한치요리 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사랑스러운 강아지 뭉개의 특별한 생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뭉개는 비숑이고 생일은 10월 24일입니다. 이미 뭉개와 함께한 시간이 2년이 넘었네요. 뭉개는 정말 사랑스러운 친구입니다. 털은 부드럽고 까만 눈은 아주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스러운 꼬리 흔들림은 언제나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가족은 뭉개의 생일을 맞아 특별한 준비를 했어요. 이번 생일에는 돼지 목살을 얇게 굽고 그 위에 고구마 무스를 올려 케이크를 만들어 뭉개에게 특별한 대접을 해주었답니다. 우리는 뭉게의 입맛을 아주 잘 아는 편이죠. 뭉게가 케이크 앞에서 행복한 미소를 띄었을 때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주었답니다. 뭉게의 생일은 항상 특별한 날이에요. 그날은 그에게 특별한 간식과 선물로 가득 찬 날로 준비되어 있어요. 뭉게가 우리 가족에 합류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니까요. 마지막으로 뭉게에게 전하고 싶은 한마디. 뭉개야, 너는 우리 가족에게 큰 기쁨을 주는 특별한 존재야.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함께하자. 사랑해, 뭉개. 뭉개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은 정말 소중하고 행복한 순간입니다. 뭉개와의 시간을 보내며 제 삶은 더 풍요로워지고 무한한 희망을 주는 것 같아요. 이것으로 뭉개와 제 특별한 이야기를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강아지가 너무 귀엽네요. 생일 케이크도 만들어주시고 반려견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까지 느껴집니다. 아마 반려견 뭉개도 그 마음을 알기에 행복한 미소를 띄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엔 애완견이라는 표현보다 반려동물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반려동물은 한자로 짝반, 버탈 열을 써서 함께 살아가는 동물이라는 뜻이래요. 예전보다 반려동물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정말 강아지를 보면 아기 보살피는 것처럼 소중하게 다루게 되더라고요. 반려견 뭉개와 함께한 소중한 추억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수요일이 너무 기대된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채팅으로 여러분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시면 문화상품권 5만 원을 보내드립니다. 일상에서 있었던 웃긴 사연, 자다가도 이불킥 나오는 창피했던 일, 아이들의 엉뚱하고 기상천외한 일, 공유하고 싶은 웃픈 사연과 추억의 음식을 사연과 함께 보내주세요. 연인, 가족, 친구와의 이야기, 아주 사소한 고민부터 마음 아픈 걱정까지 마음속 이야기를 들어드립니다. 피디님 사연 받을 이메일 주소를 실시간 채팅으로 올려주세요. 여름이 되면 제주도의 밤에는 100개의 달이 뜹니다. 하나는 하늘에 떠 있는 진짜 달이며, 나머지는 제주도 바다에서 한치잡이를 하고 있는 어선들의 집어등 불빛입니다. 이 집어등이 수평선을 수놓은 광경을 두고 제주도를 배경으로 하는 TV 드라마의 우리들의 블루스에서는 소원을 들어주는 100개의 달로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8월 말에 한치 영상을 촬영하려고 배를 타고 한치 잡으러 갔었습니다. 야행성인 한치는 강한 빛 아래로 모여든 플랑크톤을 먹기 위해 몰려듭니다. 이 때문에 한치잡이를 위해 강한 집어등 불빛이 필요한 겁니다. 먼저 제가 한치 통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는 한치하고 된장, 초장이 필요하고요. 제가 먼저 한치 통찜을 할 준비를 해볼게요. 일단 물에 된장을 풀어주셔야 되시거든요. 맞아요. 아까 강아지가 너무 귀여웠죠? 물에 된장을 풀어주시고요. 이거를 끓여주시면 되시는데, 된장을 풀고, 일단 물을 끓이는 동안 저는 한치를 준비할게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8월에 제가 한치 잡으러 배를 타고 나갔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잡았던 한치예요. 오늘 그때 잡았던 한치인데 이렇게 진공해서 제가 얼려놨었거든요. 한치는 민물이 닿게 되면 신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먹기 직전 소금물에 한 번만 헹궈주시면 되세요. 주시면 되시고 살짝 소금 죄송해요 제가 소금물이라고 해놓고선 소금을 안 넣었네요 죄송합니다
큰 실수. 소금물에 이렇게 살짝만 헹궈주시면 되세요. 헹궈서 잠깐 놓을 거니까 제가 그릇에 잠깐 놓을게요. 찜기에 물을 넣고 이제 된장을 풀어서 이렇게 끓여 주시거든요. 이렇게 해서 끓여 주시다가 뜨기 시작하면 찜기에 넣고 한 15분 정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아직 물이 안 끓어서 제가 지금 다른 거를 한번 하나 더 해볼까요? 이거는 저도 이제 봐가지고 한 건데, 제가 8월 달에, 이거 언제 잡은 한치냐면 8월 달에 영상 촬영하러 갔었거든요. 그때 잡았던 한치예요. 그때 잡았던 한치고요. 이렇게 손질을 해서, 그러니까 통찜용은 손질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얼려 두시면 되시고요. 통찜 아니고 그냥 횟감으로 놔두는 거는 드시는 거는 손질을 해서 얼려두셔야 되세요. 그래서 김을 한치 모양대로 이렇게 잘라 주시고요. 한치 모양대로 잘라주시고, 살짝 칼집을 살짝 내주세요. 통찜용은 내장 빼지 말고 그냥 하셔야 되세요. 지금 이게 끓고 있어서 제가 여기에 한치를 넣겠습니다. 아까 소금물에 살짝 헹군 한치를 넣어주세요. 그냥 통으로, 통찜이라서 그냥 통으로 넣어주시면 되세요. 통으로 넣어주시고, 아까 제가 15분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5분 타이머 맞춰놨습니다.
그동안 저는 이거를 만들던 거를 만들게요. 네, 지금 생방송입니다. 이렇게 해서 김에 이렇게 말아주고, 이렇게 말아주시고요. 이거를 토치로 살짝 이제 그거 해야 되거든요. 조금만 뒤집을게요. 한번 뒤집고 다시 한번 웬만큼 된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한번 썰어서 썰어서 먹어볼게요. 이쪽이 살짝 안된것 같은데, 잠시만요. 조금만 더 터치로 해볼게요. 지금 그 불향 완전 가득해요. 한번 썰어보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와사비장에 해가지고 찍어서 드시더라고요. 소주병이요? 이거 낙지 아니고 한치예요. 제가 지난 여름에 잡았던 한치를 얼려놔뒀다가 단면 보이게 제가 단면을 이렇게 놔두면 조금 보이실까요? 좀 보이세요? 아, 한치는 파는 건 아니고요. 제가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이게 제가 한번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횟감용으로 손질을 해놨었던 거여서 그냥 회로 드셔도 되시는 거거든요. 네, 이거 제가 직접 잡은 거예요. 아, 지금 제주도에 있으세요? 반갑습니다. 어느 지역 쪽에 있으신가요? 그냥 회로 먹을 때랑은 또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먹으니까. 약간 그 아까 토치로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불향도 나는 것 같고, 김은 뭐든지 다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김은. 오래 걸려서 죄송합니다. 30분 걸렸다고 하시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손이 좀 느려서. 한치의 정식 명칭은 창오징어지만 다리 길이가 한치 정도밖에 안 한다고 해서 붙여진 한치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제주도 속담에 한치가 쌀밥이라면 오징어는 보리밥이고 한치가 인절미라면 오징어는 개떡이다 할 정도로 한치는 오징어보다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낚시 경험은 어땠냐고요? 그 한치는 되게 힘들었어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아니요. 낚시가 취미는 아니고요. 그때 영상 촬영하느라 갔었거든요. 그때 이제 뭐 갈치도 잡고 한치도 잡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용어가 뭐 있었는데 이렇게 계속 흔들어 가지고 이제 유인해 가지고 잡는데 이 돌리는 것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되게 깊숙이 들어가 있는 거를 올리려니까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 다음에 며칠 동안 어깨가 아파 가지고 한동안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아까 제가 소금도 빠뜨렸었어요. 네. 신제주에 사시는 거세요? 아니면은 여행 오셔서 신제주에 계신 건가요?
아, 신제주에 사시는구나. 예, 방송하는데 이제 같은 제주 도민분을 만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아, 이거 파는 건 아니고 제가 보여드리려고 준비한 거예요. 소주 한주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뭐 이제 저는 술이 없어요. 없고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소주병이 불쌍해져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이제 건강은 괜찮아요. 지난주에 제가 배가 아프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니까 배가 씻은 듯이 나와가지고 이제 오늘은 진짜 괜찮습니다. 한치는 파는 거 아니에요, 저희. 요즘 기후 변화 때문에 이제 수온 상승으로 오징어 어획량이 크게 떨어져서 오징어가 금징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식당에서 오징어 대신 한치를 팔고 있는 곳들이 있다고 합니다. 기후 변화 탓에 익숙했던 우리 식당 메뉴가 바뀔 것 같아 걱정이 크네요. 한치는 회, 통찜, 물회, 무침, 뭐 볶음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어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치철에 이제 횟감용과 이렇게 횟감용 이렇게 포장해서 놔두고 그리고 통찜용도 아까 보셨죠? 이렇게 손질 안 해서 이제 냉동에 보관해 놔뒀다가 생각날 때마다 꺼내 먹고 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드신 분들 많이 계신 거 알고 계신가요? 가게는 저희 인터넷 사이트에 있습니다. 아, 파는 건줄 알았었어요? 어, 죄송해요. 한치는 팔 줄을 알아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치철에 이렇게 쟁여두어 보세요. 이렇게 쟁여놔두면 진짜 이거는 못 빠져나갑니다. 진짜 이거 한번 빠지면 진짜 못 빠져나갑니다. 지금 저는 몇 년째 한치철마다 냉동실에 이렇게 쟁여놓고 있거든요. 지금 통찜 되려면 한 1분 30초 정도 남았거든요. 1분 30초 정도 남았는데, 제가 원래는 통찜하는 사이에 사연을 읽으려고 했는데, 사연 읽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인 것 같고, 아, 주문하려고 기다리셨, 30분 기다리셔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 한치가 이렇게 손질해 놔두면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먹고 싶을 때마다 하나씩, 한 봉지씩 꺼내가지고, 진짜 냉동실 한켠에 이제 쌓여있는 한치를 보면서 막 흐뭇해가지고 한 적도 있었고, 막 꺼내서 회로 먹다가 질리면 뭐 라면도 끓여 먹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렇게 했었고, 이제 한 30초 정도만 있으면 제가 저 찜을 꺼내겠습니다. 찜 꺼내기 전에 제가 준비를 좀 해놔둘게요. 한치는 진짜 회로도 먹어도 좋고, 이게 통찜도 너무 맛있어가지고, 통찜도 좋고, 그리고 한치 그 볶음 있잖아요. 오징어 볶음처럼 볶음으로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
지금 한치 통찜이 됐는데 제가 깜빡하고 집게를 안 갖고 와서 제가 꺼내겠습니다. 오. 뜨겁지만 지금 너무 먹고 싶은 마음에 이 정도 뜨거움 따위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에 그 심이 있잖아요. 이거를 제가 쉽게 빼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요쯤 여기가 가운데거든요. 여기를 살짝 칼집을 내주세요. 살짝. 가위로 하셔도 돼요. 가위로 하셔도 되고, 칼로 하셔도 되는데, 저는 칼로 살짝 칼집 냈습니다. 살짝 칼집 내고. 네, 이거 파는 건 아니고 제가 여러분과 이제 이야기하려고 요리 만들고 먹으면서 이야기하려고 준비한 자리예요. 요렇게 빼면 요렇게 빠져나와요. 여기 끝에서 잡고 쑥 뽑아주세요. 이렇게 뽑으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쑥 빼면 이렇게 쑥다 나와요. 다쑥 빠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썰어주시면 되는데, 제가 한번 썰어보겠습니다. 다리는 가운데를 조금 이렇게 까시면 여기 입이 있어요, 이빨. 이거를 빼주시고요. 이 옆쪽에 눈이 있거든요. 눈도 빼주시면 되세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통으로 잘라버리셔도 되는데 뭐 그냥 눈만 쏙 빼서 빼도 상관은 없으시고요. 그리고 다리는 뭐 먹기 좋게 몇 개씩 이렇게 썰어주시면 되시고, 다른 것도 썰어주세요. 비리지 않고, 내장 비리지 않고요. 이게 익혔잖아요. 그래서, 맛이 막 비리거나 그런 맛은 안 나요. 그런 맛은 안 나고, 엄마. 이렇게 튈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세요.
아까 마찬가지로 이 가운데 이빨 있거든요. 그 이빨을 빼주시면 되세요. 이빨 빼주시고, 눈도 빼주시고. 제가 아까 된장을 푼 물에다가 했잖아요. 그래서, 아니요, 양념을 하고 한건 아니고, 물에 된장을 풀어가지고 찜을 한 거예요. 물에 된장을 풀어서 찜을 해가지고, 그, 냄새가 안 나고요. 그리고, 맛은 제가 먹어보고, 그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는 맛이지만 그래도 제가 먹고 말씀드리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정리하고, 통찜이 완성되었습니다. 이거를 초장을 찍어 드시면 되시는데, 뭐, 만들어 드시기도 하는데, 저는 초장 이것저것 많이 먹어보긴 했는데, 그 중에 이 실장님 회초장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실장님 회초장으로 갖고 왔어요. 예, 먹물이 많이 나오는 거는 좀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그렇게 나오진 않아가지고 제가 일단은 초장 안 찍고 그냥 먹어볼게요. 너무 좋아.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드시면 은은한 된장향과 이제 내장 그리고 그 먹물 고소함 있잖아요. 그런 거가 살아있는 한치 통찜이 됩니다. 많이는 아니고 먹물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있네요. 있기는. 이번에는 제가 초장을 찍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쫄깃하면서 부드럽기도 하고 약간 짭짤한 것 같으면서도 단맛도 있는 것 같아요. 바다 향까지 느껴지는 듯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초장 안 찍어 먹는 것도 맛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맹물 아니고 된장 풀어가지고 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간도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냥도 맛있어요.
고문해서 죄송합니다. 어디서 많이 잡을 수 있냐고요? 이게 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 다른 것 같던데, 그 검색하시면은 뭐 체험 낚시 이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저는 한치철 8월 달에 가가지고 잡은 거였어요. 이게 갓 잡은 한치를 그냥 이제 싸가지고 진공해서 냉동했었던 거고요. 지금 한치 통찜 먹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또 다른 거를 보여드릴게요. 한치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한치회가 제일 많이 떠오르시죠? 한치회가 진짜 유명하죠. 한치회와 한치회 비빔밥을 같이 만들어서 먹어보겠습니다. 한치 자체가 조금 달콤한 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달콤함도 나는 것 같고, 보통은 한치회 드실 때 이렇게 썰어 드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말고 요렇게 썰어 먹는 게 저는 좀 좋더라고요. 이렇게 해야 안 질기게 이제 드실 수 있더라고요. 맞아요. 한치는 무엇을 해도 맛있죠. 지금 제가 이제 썰고 있는 한치가 갓 잡은 한치를 이제 내장 제거해서 껍질 벗기고 이렇게 손질을 한 다음에 이제 냉동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 두시면 오래 두고 드실 수 있으세요? 맞아요. 한치로 비빔밥을 하면 맛있을 것 같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거 해서 먹을 거예요. 이거 해서 한치회도 먹고 한치 비빔밥도 만들어서 먹을 거예요.
한치회를 썰어놨습니다. 한치회를 썰었고, 앞에 있는 빨간, 제가 비빔밥에 많이 안 넣어요, 그냥 저는. 많이 안 넣고, 아, 계란 후라이 해야 되는데. 저는 계란 후라이랑 상추랑 오이 정도 넣거든요. 상추 조금만 더 쓸까요? 상추 조금만 더 이만큼 썰고. 제가 계란 후라이를 할게요. 네, 앞에 있는 거는 당근 채로 만든 당근 라페입니다. 당근 라페를 제가 지난번에 만들었거든요. 당근 라페를 넣으려고 제가 갖고 왔어요. 한 개만 먹을게요. 양념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양념장을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양념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계란 한 번만 뒤집고 양념장 만들게요. 양념장에는 고운 고춧가루 한 스푼, 고추장 두 스푼, 그다음에 설탕 3스푼, 저는 살짝 반숙 좋아해가지고 불을 끌게요. 꺼내 놓겠습니다. 자, 아까 설탕 안 넣었죠? 설탕 2스푼.
설탕 두 스푼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참기름 두 스푼. 식초 반 스푼. 식초는 제가 조금밖에 안쓸 거라서 애기 약병 있잖아요. 애기 약병에 넣어서 왔어요. 야영 같은 거갈때 여기에 이렇게 넣어 가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멸치 육수 엑기스나 참치액 한 스푼이거든요. 저는 멸치 육수 엑기스를 한 스푼 넣을게요. 한 스푼. 근데 이렇게 양념장 만드는 게 귀찮으시거나 하시면 그냥 초장에 하셔서 드셔도 되세요. 초장에 해서 드셔도 되시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먹는 게 맛있어서 이렇게 양념장을 만들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오이채도 조금만 할게요. 제주도 오면 주냐고요? 어떻게 할까요? 오이채를 놓고, 그리고 저는 원래 이렇게 계란만 넣는데 오늘은 지난번에 만들었던 당근 라페도 같이 넣어서 비벼볼게요. 그리고 밥을 넣어보겠습니다. 밥을 넣고 여기 계란 후라이. 아까 제가 후라이 아까 했잖아요. 계란 후라이 넣고. 그리고 아까 만들었던 양념장. 양념장을 놔주세요. 일단 한 숟가락만 놨고요. 제가 먹어보면서 조금 더 넣던지 해보겠습니다. 아, 중요한 메인 재료를 제가 빠뜨렸네요. 한치. 듬뿍 넣을게요. 넣으면서 저도 초장에 하나 찍어서 먹을게요.
제가 배고프신 분들을 위해 제가 대신 먹어 드릴게요. 아까 양념장을 많이 넣은 것 같은데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조금만 더 넣을게요. 네, 양념장 아까 조금 더 넣었어요, 제가. 빨간 게 되게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막 침도 꿀꺽 넘어가고. 소주요? 지금 소주 먹을 시간 아니잖아요. 술은 쉬기 전날 드셔야죠. 평일인데. 근데 진짜 소주가 생각나긴 하네요. 깨요? 깨는 제가 준비 못했어요. 다음에는 깨 해볼까요? 와, 이제 다된것 같아요. 한번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치가 있는 쪽으로 크게 한 숟가락 떠서. 먹어볼게요. 네, 맞아요. 소주가 생각나는 방송이죠. 지난번에도 소주가 생각난다고 많이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맛있어요. 제가 아까 되게 크게 넣었잖아요. 저 이쁘게 먹었나요? 저는 그냥 이쁘게 먹으려고 한건 아니고 맛있게. 진짜 맛있어요. 통찜을 반찬으로. 한치를 많이 많이 해가지고. 뭐든 먹을 때한입 가득 넣어야 맛있더라고요. 안주가 맛있을 것 같아서 술을 안 취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아요. 엄청 맛있어요, 지금. 진짜 지금의 술자리라면 그냥 계속 들어가긴 할것 같아요. 맞아요. 정답입니다. 안주가 좋으면 술안 취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통찜이거든요. 예, 반갑수다. 맛있어요. 양념장도 되게 맛있게 잘된것 같아요. 한치 먹으면 맛이. 한치 통찜, 한치 회, 한치 비빔밥. 제가 맛있어서 처음 만든 거에 너무 소홀했네요. 이거는 김에 한치 싸가지고 토치로 익혔어요. 토치로 익혀서 이거는 다금발이 요즘 나오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주도 분이신가요? 아니면 제주도 사투리 하시는 건가요? 제주 어디 맛이? 아, 노양 맛이 남고 남양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고, 남양고, 남양고 한라병원 뒤쪽. 오늘 제가 이제 라면도 끓여 먹으려고 준비도 하고 했는데 다 못하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도 이렇게 오래되고 이렇게 많이 됐는데 오늘 방송에서 어떤 부분이 재미있으셨나요? 방송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아니, 다 먹은 거 아니고요. 더 먹을 거예요. 사연을 보내주시면 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일어난 웃긴 사연, 자다가도 이불킥 나오는 창피했던 일, 아이들의 엉뚱하고 기상천외한 일, 공유하고 싶은 웃픈 사연과 추억의 음식을 사연과 함께 보내주세요. 연인, 가족, 친구와의 이야기, 아주 사소한 고민부터 마음 아픈 걱정까지 마음속 이야기를 들어드립니다. 다음에 수요일에 4시에 또 오세요. 4시에 방송하거든요. 아, 비빔밥 먹는 모습. 네. 이 김만개 괜찮더라고요. 비빔밥은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회도 먹으면서 밥도 같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다음 주 수요일 4시요. 오후 4시. 다음 방송은 1월 24일 수요일 오후 4시입니다. 24일 방송에서는 제주도 옥돔 요리를 만들어 보며 소통하려고 합니다. 아, 방송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힘이 나네요. 저희가 1월 말부터는 설날 시즌이고,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여서, 24일 방송하고 나면 2주 정도 이제 방송을 쉬었다가, 2월 14일 날, 이제 다시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방송 기다려 주세요. 비빔밥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네, 그날도 저 혼자 먹자. 제가 먹는 거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만드는 거를. 토박이 맛이 토박이. 나 동문통, 원래 동문통 맛이.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방송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방송에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에게 좋은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